놀랍군. 개망했다. 와. 룩삼이랑 같은 미용실 다니는 중이라고? 어떻게 알아? 나는 근데 다니는 미용실이 없는데? 생각해보니까? 티란데! 제게 힘을 주소서. 누구도 내 분노를 피할 수는 없다. 이게 아까 전에 내가 한번 보려고 했던 덱인데 뭔 덱이었지 이게? 일단 탈진 6이긴 하거든요? 탈진 6? 야생에서 아주 히트죠. 아 맞아요, 이거 느조스 요그사론 덱이에요. 생각난 것 같아. 반갑군 신. 어 아닌가? 이거 그거다. 비치 햄파 옌병 젠병 그거 다 섞은 토깽이 그거 그건가 보다. 다 섞은 거 맞는 키 같은. 모든 덱을 상대할 수 있어요. 근데 반대로 모든 덱한테 질 수도 있고. 하나 막히면 딴 거 하면 돼. 요거 늦었으라고요? 그럼 이거는 뭐예요? 반갑군 친구야. 이거는 늦었으 쓰려고 한다고? 아 알겠다. 느조스 그밥을 한번 해놓은 다음에 8만화 2만화로 한번 더 쓰려고 그러는 거 가보다. 아니면 뭐 요그 그밥 다음에 요그 무지카로 요그 써도 되고. 둘 중에 먼저 나오는 거 두 번 쓰면 되겠네. 20급 안 보신다면서요. 아, 아까 받은 거였어요. 애매. 상대 사제는 반지가 안 잡힌 빅사제고요. 뻔하죠. 보호마? 6만화도 없어? 그럼 7만화부터야? 너무 꾸졌다. 절개 음악가. 길니아스 출신의 남자가 있었어. 점쟁이까지. 이렇게 되면 사제는 영절을 해야 되지 않을까? 대신 여기서 큰 거 나올 거야. 개 큰 거. 놀랍군. 개망했다. 와. 진짜 개망했다. 어떻게 이렇게 쓰레기 핸드냐? 안 돼. 안 돼. 그만해. 태우지 마. 카드가 너무 많습니다. 영체, 부활, 패거리. 카드가 너무 많습니다. 아, 촉세까지. 아, 너무 아까워요. 사실 8만화 미치향도 못 내죠 이제. 공정 9만화. 아, 혼절이 있어요 근데. 이것도 못 잡고요. 아! 잡고 엘프 막다. 점쟁이 하나 더 뽑았고 하나 더 써야지. 핸드 터지는데?
카드가 너무 많습니다. 야 적당히 해라. 사제 나갈까봐 무섭다. 카드가 너무 많습니다. 불쌍해 사제. 카드가 너무 많다. 아 혼자 또 맞았어. 아 또 타. 아, 그만해. 아. 아. 아! 반갑군. 아니 절규 같은 거 없어? 왜 이거 못 넣지? 아! 아 눈 썩을 것 같아 씨발. 아 개못한다 진짜 저 사진. 나 저거 처음 봐. 카드가. 이건 곧 힘이요. 빛이 승리를 불러올 것입니다. 어 공약준이다. 혁하. 원래 이거 벨렌을 짚고 가나요? 이 대기? 아니 네가 그렇게 말하면은 내가 구해주겠다. 모두에게 존경하겠다. 공혁준 찜 맞아요 저거. 혁준이 부캐야 저거. 우리에겐 비밀이 많다. 이거 둘이 얘네 둘이 되게 안 어울리지 않아요? 뭔가 여기 비전학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새끼 때문에 비밀 못 걸었네. 쓸모없는 놈. 이게 카드가 너무 많아요. 주문서 없어졌고요. 파이처지나 그 다음에 비밀까지 불러옵니다. 법사는 이번에 하수인들 너무 많이 털었어요. 동전 있는 5만화 턴인데 하수인이 없으면 거의 망했다고 볼 수 있지만 있네요. 좋구요. 동전도 뺀 다음에 마찰아서 이것도 날렸다. 이거 얼방인가봐. 허! 뭐야 좆됐다. 패패였어. 조졌다니 조졌다 이거. 결수 정화 완결. 막았구요 일단. 아 몰라 얼벌 수도 있고 복제일 수도 있고 몰라. 복제 맞네요. 비밀이 하도 많아가지고 진짜 비밀 뽑으면은 무조건 4-3짜리랑 같아. 아 비밀 뽑았나요 설마? 어 망했어. 뭐야? 아 환영 복제도 있어요. 이거 저희도 무조건 써야 되고요. 근데 지금 아 이거 어떡하나요? 어? 영체로 마찰을 빼고. 대규모 실성으로 얘라도 치우기 위해서 이렇게 이래도 뭐 아픈 거는 매한가지인데 4뎀도 아파요 지금. 7뎀 8뎀까지 체력 10. 응? 아 질리아스로 일단 1부터 하겠다. 좋네요. 족쇄 아깝긴 하지만 우리에게 비밀이 많아. 또 걸어? 아 진짜 힐도 3일씩밖에 못해. 그냥 마법 이거 또 걸렸어 비밀이.
뭐 할까요? 마차 뺐고요. 아, 무서워서 못하죠. 벨렌을 생으로 내는 그런 무서운 짓을 할 수는 없었고요. 안전하지만 안전하지 않게 했어요. 아직 죽지 않았어요. 1 데미지 남았고요. 아. 죽었네요. 이거는 왜 진지 알려드릴까요? 경찰차님이 보태서 줬어요. 첫 멀리건에서 밸런을 가져갔거든요.